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자신과 친척 등의 땅 인근에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를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땅은 선대가 물려준 선산이고 나들목은 건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합니다. 현재 휴업 중인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해 올해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의 공기 상태가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미세먼지가 17일 오전까지 나쁨 상태를 유지한 뒤 보통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산 대산 지역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죠. 그만큼 대기오염도 심각해서 이곳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네,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처럼 국가가 나서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 60여 개가 모여있는 서산 대산공단입니다.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힙니다. 모두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 하지만 국가가 대기를 직접 관리하는 특별대책지역에는 유일하게 서산만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배출 상황은 어떨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세 곳 중 서산이 가장 많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마찬가지. 울산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차례 대산 지역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환경영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경우처럼 대산 역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신규 업체 입주 제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업장 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엄격한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며 또한 신규 업체 제한 및 지역 내 용도를 제한하는 등 총량적 부분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지정보다 훨씬 강한 규제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는 금산을 제외한 충남 모든 시군이 포함돼 사업장 총량제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 정도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친 채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서 또 되게 좀 거부하는 면이 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사실이고.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지자체가 전부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의 공기 상태가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16일 충남 지역은 중국발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17일 오전까지 나쁨 상태를 유지한 뒤에 보통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일 아침 기온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자신과 친척 등이 보유하고 있는 땅 인근에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를 추진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에서 거론한 임야는 100년 된 일가 친척들의 유산이자 47년 된 선산 가족 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동홍성 나들목은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며 위치 선정은 홍성군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나들목 건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산후조리원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역인 충남의 농어촌에는 마땅한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올해 홍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정선영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천안과 아산, 서산과 당진, 공주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의 산모들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산후조리원을 찾아 큰 도시로 원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도내 산후조리원 14곳의 이용자는 모두 3,400여 명으로 이 중 절반은 천안에 몰렸습니다.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됩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인력 부족 문제로 휴업 중인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기존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580제곱미터 열실 군호로 리모델링 시설비 8억 원 예산을 투자하여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등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산후조리원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산후조리원 설계와 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모범 사례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원의 산부인과 진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방 대학들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와 2021학년도 입시 결과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일 지역 대학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시 정시를 거쳐 추가 모집, N차 모집을 실시했지만 신입생을 대거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정원 미달은 인재 유치와 대학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학교 회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대학 정원 확보는 필수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4년제 지방사립대학들은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더기 미충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전대는 2016명 모집에 1,831명이 등록해 등록률 90.82%로 나타났습니다. 중부대는 1,945명 모집에 206명이 미달돼 등록률 89.4%로 호서대는 총 2,887명 모집에 2,796명이 등록했습니다. 국립대도 100% 충원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는 등록률 각각 99.5%, 99.57%를 기록해 10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남대, 경북대 등 매년 등록률 99%대를 기록하던 지방거점 국립대에서도 결연이 발생하면서 벚꽃 도미노가 현실화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여 명인데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3만여 명에 그치면서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시 모집에서는 미등록, 미충족이 발생해 2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시 모집 인원 확대와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모집에서도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입학자원과 우수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향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타나자 지역 대학들의 체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등록금 지원, 물품 공세까지 펼쳤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앞에 지방대는 속수무책이었다며 학생 유출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와 경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서해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보령과 태안, 당진 3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발전 용량은 4기가와트로 2026년까지 20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기 8개와 맞먹는 규모로 133만 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충남도는 2050년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기 위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16일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공유경제촉진조례안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조례안 등 19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당진시 복지재단 결산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라 생각하고 시민의 옆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숲해설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수목원 치유의 숲길을 활용해 휴양림 코스별, 계절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입니다. 숲 해설을 원하는 관람객은 안면도 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태안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군유재산을 영업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곳으로 태안 동부시장, 안면도 수산시장, 태안 공영버스 터미널 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군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봄철 출산기를 맞아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4월 30일까지 멧돼지를 집중 포획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야생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군청 환경관리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방제약제를 무료로 공급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의 잎, 줄기,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을 말합니다. 예산 지역은 올해 과수 화상병 특별관리구역으로 분류돼 각 농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꽃눈 발화가 지난해보다 2, 3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기에 방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량군이 청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농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영농 바우처는 청년 농어업인들의 교육과 문화, 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량군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청량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 경영체 경영주입니다. 이들에게는 1년에 20만 원을 농협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장애인에게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를 지원합니다. 이번 체험 강좌 지원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이고 신청은 시청이나 군청, 시군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면 됩니다.